김준주 아나운서가 두 골키퍼를 만나봤습니다. 과연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을지 인터뷰 영상 함께 해보시죠. 네, 울산의 김승규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자, 울산에 와서 K리그 좀 적응되셨나요? 어떠세요? 네, 이제 유니폼에 좀 새운 냄새도 빠지고 네,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. 수문장의 대결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. 이 얘기 좀 들었죠? 네, 제가 아무래도 복귀를 할 때부터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고 있던 경기인 것 같아요. 오늘 좀 실점이 적은, 득점이 많이 안 나더라도 일단 저희가 뭐 골키퍼 대결이긴 하지만 대구랑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대구를 이긴다면 제 개인적인 이제 목표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구를 이기는 데 집중해서 할 생각입니다. 개인적인 목표요? 개인적으로 일단 뭐 현우랑 첫 이제 프로 와서 첫 이제 처음으로 경기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좀 이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. 그게 일단 제 개인 목표입니다. 승부욕이 살짝 보이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. 김승규에게 조현우란? 일단 지금은 아무래도 좋은 이제 경쟁을 하면서도 같이 발전하고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.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이제 또 리그에서도 경쟁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자라는 단어가 가장 맞는 것 같아요. 장점 그러면 한마디씩 칭찬 한번 해볼게요. 현우는 모두가 인정하는 이제 반상신경을 가지고 있고 슈팅 방어 능력이나 또 공중볼에 대한 이제 그런 대비가 좋기 때문에 네 그런 게 현우의 장점이죠. 오늘 무실점 가능한가요? 네 해야죠. 그럼 조현우 선수에게 한마디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현우한테요? 이따 끝나고 인사할 건데 그때는 뭐 나 혼자 웃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 즐겁게 인사해줬으면 좋겠어.